청와대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쇄신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경 버스로 봉쇄됐던 서울 광장이 다시 개방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총장의 퇴임식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심훈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임 총장의 사퇴를 계속 만류해왔지만 본인의 사퇴 의사가 완강해 결국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내일 오후 5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임 총장의 퇴임식을 열 예정입니다. 임 총장이 사퇴하더라도 후임 총장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문성우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후임 총장으로는 권재진 서울고검장, 이규남 법무부 차관, 명동성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다녀온 이후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CBS 뉴스 심훈입니다. 오늘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늘 연찬회에서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바로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기본 기조에 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새로이 대표가 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당을 바보로 만들고 일방통행을 했다며 당이 살아서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이 친박 모두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쇄신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친이계와 소장 개혁파에서는 조기 전대를 통해 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박 측에서는 한 목소리로 조기 전대 반대론을 펴고 나서 쇄신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의원 워크숍을 열고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CBS 뉴스 안성유입니다. 전경 버스에 둘러싸여 봉쇄됐던 서울광장이 오늘 새벽 경찰이 차벽을 철수하면서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서울광장의 차벽 봉쇄를 풀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오는 10일 열겠다고 신고한 6월 항쟁기념 국민대회는 금지를 통보해서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덕숭읍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와 관련해서 대한문 쪽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오해한 현장 지휘관인 총경급 간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벌어진 일이며 주의부 차원의 조직적 철거 계획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면서 북한 지도부의 핵 개발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방한 중인 미 정부 고위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핵 실험 사태에 대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자적인 대북 금융 제재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오늘 오후 2시 47분쯤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통제하다 서해상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고속정에 경고통신에 따라 오후 3시 38분쯤 퇴각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한성과학고가 대학 진학률 98.2%로 서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과학고가 최고의 진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중등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림이를 통해 대학 진학률이 공개됐습니다. 집계 결과 올해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의 대학 진학률이 상위 순위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내 309개 고등학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로 나타났습니다. 한성과학고의 대학 진학률은 98.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성과학고에 이어 종로구 서울과학고가 95.7%로 2위, 강남구 구과학고가 81%로 3위에 올랐습니다. 또 충북 울산 제주과학고는 각각 대학 진학률이 100%로 집계되는 등 과학고가 최고의 진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 수는 서울에서 노원구 상계고가 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대학 진학률 등 학교 정보는 앞으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 올해부터 서울에서 적용되는 고교 학교 선택제에도 반영돼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CBS 뉴스 안종훈입니다.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 9명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쌍용차 공장 점거 농성과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쌍용차 한상균 노조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노조원 천여 명은 지난달 22일부터 쌍용차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총파업에 들어가 공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실직 가구에 올 연말까지 최장 6개월간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3인 가구의 경우 월 74만 원 등으로 내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14,300여 가구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동통신 사업자의 본사와 전국 주요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장 점검 결과 이동전화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행방을 조사 중인 사고 조사관들은 여객기가 추락 전 공중 분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블랙박스를 찾는다 해도 이번 사고의 의문점을 해소하진 못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실종 여객기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대서양으로 한번 가봅니다.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블랙박스 수색 작업이 기상악화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관들은 잔해의 상태로 봐서 여객기가 추락 전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f the airplane broke apart before it hit the water, then they're going to be scattered and the wreckage is now scattered over several miles. 조사관들은 사고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수심이 깊은 지역이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주최하는 식량 배급 시간에 몰려든 피난민들. 세계 식량 계획은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급량이 줄고 원조받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are really going to run out of food rations for the families if we don't get very quickly food. 파키스탄 스와트밸리의 교전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300만 명의 주민들은 식량이 모자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첫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은 환영 행사가 끝난 후 오바마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아랍권 방문을 두고 중동 정책 변화라는 기대와 함께 형식적인 방문에 그칠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프랑스 산악인 알랭 로베르 씨가 또 한 번 맨손으로 건물 오르기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경하려고 몰린 사람들로 결국 교통체증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경찰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거나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